누구를 믿을 수가 있었습니까? 이 5년 동안 어떤 정치인을 믿을 수가 있었습니까? 어떤 정당을 믿을 수가 있었습니까? 어떤 지식인을 믿을 수가 있었습니까? 고통받는 국민을 대변하기 위해서 불의의 붉은 세력들한테 굴종하지 말라고 우리 공화당이 용기를 가지고 그들과 싸울 테니까 국민들께서 용기를 가지시라고 그들한테 타협하지 말고 그들한테 무릎 꿇지 마시라고 우리는 당당하게 광화문을 장악했고 우리는 오늘은 이 서울시청 광장을 장악하고 있는 겁니다. 용기를 가지십시오, 국민 여러분. 제발 대한민국이 그래도 죽지 않았다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셔야 됩니다. 여러분, 2021년 사는 우리가 무너지면은 대한민국의 자유가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아들딸과 여러분의 손자 손녀의 미래가 무너지는 겁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정권 교체 합시다. 또 이 썩어빠진 정당, 부패한 정당, 부도덕한 정당, 이러한 정당도 끝장냅시다. 용기를 가지지 못하고 나라가 체제가 무너지고 역사가 뒤바뀌는데도 자기들끼리 자기 이익만을 생각하는 기득권 정당도 끝장을 냅시다.